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 립바 교감 인사드립니다. 현재 총 우리 그 립바 스쿨의 학생 수가 16땀이에요. 16땀이고, 자, 신입생이 이렇게 지금 신입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하신 분들이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과제 제출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림바스쿨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입학 조건 잠깐 보실까요? 지금 눈팅으로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옷 만들기 초보자분들, 눈팅으로는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빨리 림바스쿨에 입학하셔서 과제 팍팍, 그리고 시험 팍팍 하면서 빡세게 한번 해야지 3-4개월 뒤에 자켓, 코트 만들 수 있습니다. 100%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옷 만들기 2교시 시간이에요. 2교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워볼 거냐면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1교시에 기본 스커트 만드는 거 벨트까지 잘 다루셨는데 두 가지 공정이 빠진 거죠.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입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두 가지 공정이 더 플러스 돼야 돼서 오늘 그 두 가지 공정을 배우는데, 첫 번째가 지퍼가 없어요. 지퍼가 없으니 입을 수가 없는 옷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퍼 다는 건데, 지퍼에는 크게 두 가지, 양면 지퍼, 콘솔 지퍼 다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공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접이라는 부분이 올이 지금 시접의 올이 지금 다 풀리고 있죠. 제껴서 보시면 안에서, 자, 그걸 어떻게 빨래를 세탁을 한 번만 하면 올이 다 풀리기 때문에, 자, 시접이 풀리지 않는 방법이 보통은 오바로크가 있으면 오바로크를 치시면 되는데, 오바로크보다 더 멋지고 더 예쁜 방법이 있어요. 가름솔, 쌈솔, 통솔, 바이어스로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퍼 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광목을 한 3인치 10인치 정도로 자르고 양면 지퍼 하나, 콘솔 지퍼 하나를 준비했는데, 자, 양면 지퍼는 바로 가서 여기다가 달면 돼요. 그런데 콘솔 지퍼는 다려주고 지퍼를 달아야 돼요. 자, 다려주는 거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콘솔 지퍼는,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직 초보니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양면 지퍼하고 콘솔 지퍼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콘솔 지퍼예요. 요게 콘솔 지퍼고, 요게 양면 지퍼인데, 양면 지퍼는 이빨이 보이는 거고, 콘솔 지퍼는 이빨이 안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양면 지퍼는 그냥 달면 돼요. 콘솔 지퍼는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콘솔 지퍼를 이거 안 다리고 콘솔 지퍼를 달면은 지퍼가 다 벌어져요. 자, 그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퍼를 이렇게 열면 요렇게 지퍼가, 콘솔 지퍼가 말려 있어요.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말려져,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말려져 있는 애를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져 있는 애를 이렇게 다려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쭉 있는 거를, 지퍼를 제가 한 요 정도를 지퍼를 달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접을 박아 줄게요. 시접을. 자, 요렇게 여기는. 양면 지퍼 먼저 달아 볼게요. 지퍼를 달기 전에 공업용에서는 이렇게 외발 노르발이 있어요. 이렇게 외발 노르발로 교체를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퍼를 먼저 옷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스커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지금 달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상태에서 위에 있는 애 있죠? 위에 있는 애를
위에 있는 애, 이렇게 위에 있는 애를 얘에다가 이렇게 시점만큼, 자, 이렇게 달리는 거, 이렇게 외발, 노르발로 먼저, 자, 이렇게 지금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애를, 그래서 시점, 여기 반인치 시접이 들어갔으니까 반인치. 자, 요렇게 자, 외발노르발로 이렇게 박은 다음에 반대쪽은 시접만큼, 이렇게 지금 시접만큼 반인치만큼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신 애를 겹, 자, 지퍼가 이렇게 달리면 나중에 이게 벌어지니까 얘 부분보다는 8분의 1 정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자, 제껴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조금 덮는 거예요. 자, 덮고 나서 핀으로 하나 살짝 움직이지 않도록 핀으로 하나 고정을 해서 놓을게요. 여기가 박은 데서부터 시작을, 여기 여기 부분서부터 지금 제가 여기를 쭉 박을 거예요. 여기를. 자, 여기가 지퍼 끝인 부분을 도매를 할게요. 왔다 갔다 도매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노르발이 딱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벌어지지 않도록 쭉 잡으면서, 자, 오면 빼고, 여기는 겹쳐지는 부분, 여기 부분 겹쳐지게끔 하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퍼를 내려 볼게요. 이렇게 지퍼가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겉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렇게, 요 안쪽에서 요렇게, 요 자세히 보세요. 요렇게 해서 요걸 제끼세요. 그리고, 지퍼가 요렇게 생겨져 있죠. 그래서 얘를 쭉 펴서, 요렇게 다는 거, 요렇게, 요렇게. 자, 얘는 지퍼가 여기 박은 데가 여기까지도 더 내려와도 돼요. 그리고 허리는 여유 있게끔 위에서부터 달려서,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달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박을 거, 이렇게, 이렇게. 자, 반인치로 이렇게 해서 외발노르발 이렇게 걸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외발노르발이 반인치 시접에 딱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다는 거예요. 지퍼가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박았던 데에서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랑 이렇게 딱 가운데 이렇게 오게끔, 자, 여기서부터 지퍼가 얘랑 딱 이렇게 해서 더 내려서 이렇게 쭉 박아서 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퍼를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자, 얘를 이렇게 펼치시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거니까, 자, 여기서 잘 하셔야 되는 게, 지퍼를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박는데, 요 지퍼가 여기 두 개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맞아야지만 달아놓고 울지를 않아요. 자, 뒤에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리면 안 되고 이렇게 두 개가 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 이렇게 쏠리거나 이렇게만 안 되고 두 지퍼를 잘 평행하게끔 이런 식으로 잘 놓은 다음에 얘를 콘솔 지퍼를 넣고 자, 이렇게 이렇게 지퍼가 달리는 거야. 이번에는 여러분 시접 근데 정리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시접 정리는 크게 가림솔, 쌈솔, 통솔, 바이어스 자 이렇게 오버러프가 없을 때도 여름 옷이라든지 이런 때 더욱 예쁘게 만드는 이 시접 정리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한 3인치, 6인치로 자른 애들을 한 4개 정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4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바이어스를 잘라야 되는데, 원단이 이런 식으로 제가 작은 걸 갖고 왔는데, 다른 색으로 바이어스를 칠 거라서 다른 색을 갖고 왔는데, 시접을, 자, 이게 이쪽인데 바이어스죠? 식서, 푸서, 바이어스. 바이어스 부분을 자, 이렇게 정 바이어스 부분을 놓고 그려줄게요. 자, 한 1인치 정도. 자,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인치 정도를 자르세요, 바이어스. 자, 이렇게 바이어스를 해서 놔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가림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림솔은 굉장히 쉽죠. 일단은 먼저 한번 박고 올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박았어요. 그러면 시접을 가르겠죠. 이렇게. 자, 시접을 가른 다음에 시접을 양쪽으로 반인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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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를 4분의 1 정도 반을 그냥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림솔을 대면 시접이 이제 풀리니까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한 번씩 박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쌈솔을 할 건데, 쌈솔도 한번 여기서부터 쭉 박아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박아 왔는데, 이렇게 박아서 똑같이 다려 볼게요. 시접을 한쪽을 반을 자를게요. 4분의 1 정도 이렇게 시접을 날려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를 감싸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감싸서 시접을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서 시접을 잘 다려주시면, 자, 요 간격, 요 스티치 간격으로 여기를 스티치를 한번 이렇게 놓고 위에서 때려 볼게요. 여기 부분을 여기랑 딱 노루발로 여기랑 끝을 맞춰가지고 요 간격이랑 노루발이랑 맞춰서 쭉 끝을 딱 이렇게 때려 주시면은 끝에서는 이렇게 스티치 하나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쌈솔 이렇게 싸서 바지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쌈솔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통솔인데 통솔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통솔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세히 자 제가 잘 설명할게요. 지금 이쪽이 지금 원래 안쪽이에요. 안쪽. 얘도 안쪽이에요. 자, 이쪽이 겉과 겉인 거잖아요. 근데 원래 시접 정리는 안과 안을 이렇게 시접을 갈잖아요. 자, 통솔은 틀려요. 겉과 겉을 박을 거예요. 겉과 겉을 지금 이쪽이 안이에요. 자, 통솔을 잘 볼게요. 겉과 겉을 박는데 원래 반인치 시접이잖아요. 4분의 1만 쭉 박을게요. 자, 이렇게 박았잖아요. 요번에는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쭉 다려줄게요. 이렇게. 쫙 갈라 이렇게 당기세요. 당기면서 이렇게 쭉 갈라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넘기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딱 잡아서 시접을 잡아서 다려주세요. 여기를 쭉 박아주시는 거야. 자, 4분의 1에서 8분의 3 정도를 박아주세요. 그래서 통솔은 시접이 반인치보다 조금 더 8분의 5 정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8분의 3 정도로 쭉 박을게요. 쭉 박아주신 다음에 겉에서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죠? 겉이 깨끗하면서 안에도 깨끗하죠? 안에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고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셔츠라든지 이런 고급 셔츠 같은데 이런 식으로 통솔을 많이 해요. 자 시접을 반인치로 박아온 걸 갈라 볼게요. 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아까 바이어스 이렇게 한거 있잖아요. 바이어스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시접에만 그러니까 시접에 한쪽에 시접에만 제가 박아보면서 해볼게요. 오르발 한 묶음 정도 이렇게 해서 끝에를 얘랑 여기를 평행 맞추면서 가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박으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 시접을 이렇게 감쌀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다려볼게요. 얘를 먼저. 자, 제가 이렇게 박으면은 이렇게 박히죠. 그러면서 가름솔이 한쪽만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이어스로 시접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름 옷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하겠죠. 자, 요기 부분은 바이어스라서 올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셔도 상관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자, 먼저 제일 먼저 양면 지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콘솔 지퍼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접 정리에는 네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가 가름솔하는 방법. 이렇게 가름솔로 예쁘게 나오는 방법. 자, 그 다음에 한쪽 시접을 잘라서 시접을 반대쪽 시접으로 감싸는 쌈솔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삼솔. 이번에는 시접을 겉과 겉을 박지 않고 안과 안을 먼저 4분의 1로 박고 뒤집어서 8분의 3으로 박아주는 통솔이에요. 통솔이 어떻게 보면 시접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셔츠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쭉 통솔로 쓸수 있기 때문에 통솔은 많이 활용되는 게 이게 통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접을 여름 옷이라든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옷을 난 만들고 싶다라고 할때 바이어스로 재단을
해서 한쪽 양쪽 시접을 다 제가 한쪽만 지금 보여드리는데 양쪽 시접을 바이어스로 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셨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지퍼 달기 두 개, 시접 정리 네 개를 사진 촬영해서 자 어디로 보내드리는 거죠? 과제는 여기 림바 카카오톡 플러스 림바라고 잘 이거 모르시는 분들 헛갈려 하시는데 여러분들 카카오톡 하고 계시죠? 거기에 림바라고 검색하시면은 림바가 검색될 거예요. 그럼 거기로 이렇게 과제를 보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입학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3교시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스커트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커트들 풀 스커트, 셔링 스커트, 요크 스커트 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다음 3교시에 만날게요. 안녕.